안녕하세요. 김의 여가 생활입니다. 아침에 지금 6시째 6시입니다. 6시 조금 넘었는데 이제 밥한차 놓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잠깐 보는데 레티지아가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이렇게 돌려 나갔고 제가 잘못 봤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게 이렇게 화려하게 정말 레티디아 이제 조금 답습니다. 정말 기대했던 만큼 정말로 예뻐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티디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하액도 조금 뗐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종 마리아, 네, 원종 마리아도 이렇게 창틀 위에 제가 이렇게 판때기를 깔아갖고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근데 원종 마리아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네, 원종 마리아, 레티지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론 에반스입니다. 론 에반스도 이렇게 물이 잘 들고 있습니다. 네, 창틀 위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아메치스도 많이 그동안 다져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장 하나하나가 이렇게 굉장히 동글동글해진 것 같습니다. 전에하고 틀리게 네, 아메치스 핑크색으로 물잘 들고 있고요. 다음에 다리루랑도 이렇게 이제 물이 들면서 이렇게 다리루랑에 굉장히 매력이 있네요. 이렇게 입장 끝이 굉장히 날카롭게 뾰족뾰족하게 그렇게 돼갖고 있는 다릴루랑 창입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얘는 아르제고요. 다음에 얘는 마리아 금무지. 이렇게 이제 베란다 안에 이렇게 있어도 요까지가 이제 베란다 아니거든요. 이렇게 들어오는 그 햇살에 의해서 이렇게 물이 잘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얘가 화제인데요. 이쪽 애들한테 가려져 갖고 물이 빨리 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는 화제를 약간 당겨서 이제 이게 안쪽으로 당기면은 요 그늘에 가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다소 물이 더들것 같아서 이렇게 살짝 당겨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얘가 게시미어 철화인데요. 게시미어 철화가 지금 얘 하나, 그다음에 얘도 게시미어 철화 이렇게 있는데요. 저쪽에도 있고 뭐 많은데요. 얘가 오늘 아침에 발견했습니다. 지금 얘 때문에 카메라를 켰는데 저번에 여기 이제 곰팡이 균이 와갖고 여기를 제가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잘라내니까 만약에 제가 안 잘라냈으면 얘가 이제 다 이제 번져서 하늘로 갔겠죠. 근데 이제 잘라내고 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놔뒀습니다. 놔뒀더니 너무나 신기한 게 이쪽 부분은 이렇게 이제 다 마르고 여기에 보니까는 자구가 이렇게 뽕뽕뽕뽕뽕 나고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난 이런 데서 또 나는 거는 잘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기특하게도 이렇게 자구를 내면서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균이 침투했다거나 그러면은 빠르게 이렇게 저는 이렇게 도려냈잖아요. 빠르게 도려내서 치료를 해 놓으면 이렇게 자구도 나오고 또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밑에도 이렇게 자구가 보이고요. 뒤쪽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나마 잘라졌지만 이렇게 살고 있으니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자구가 나오는 모습이 훨씬 예쁘고 귀엽습니다. 네, 희망을 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얘도 레티지아인데 얘는 이제 안쪽에 있으니까 물이 아직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얘는 흑법사 철화인데요. 뭐 키가 커갖고 저기 하늘 쪽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얘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애 모양은 철한데 요 입장 하나하나가 다 풀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뭉쳐있지 않고 이렇게 보면 한개한 개가 다 이렇게 풀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이렇게 다 풀려갖고 더 예쁜 모습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얘도 개시미어 철화입니다. 제가 개시미어 철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여 떼주고, 네, 그리고 이제 얘는 수연입니다. 수연. 제가 지금 요 사이로 지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화면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하는 찍는데 제가 멀리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연이 물이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지만 욕심 같아서는 조금 더 들었으면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아침에 밥하다가 말고 나와서 이렇게 아침에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수연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쪽 상틀은 이런 식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온슬로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렉트라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색깔이 예쁩니다. 그다음에 마왕은 뭐 얘는 도대체 얼마나 크려고 그러는지 뭐 색깔보다 통통하기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크기도 크고. 네, 그리고 스노우 열리안 저번에 자주 떼갖고 이렇게 세개 심어 놓은 거 자리 잡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에 짧지는 않네요. 네, 영상 보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